네, 바른미래당 오신한 의원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에 대해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까지 국회 전개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 대신에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위원으로 대체했는데요. 네.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설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네.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신환 의원과 오 의원의 모든 걸 걸었던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네. 의회 폭거라면서 극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헌재에 가처분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등 첨예라는 말로도 부족한 극단적인 힘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특위위원 사보임이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네. 국회법 제48조 6항인데요. 네. 일단 국회법 제48조 6항을 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이 될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근데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개선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모호한데 네. 이제 여기서 개선은 바꾼다. 그러니까 사보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4월 국회는 이제 임시국회인 만큼 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이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네.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이제 오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네. 반면 국회법 해당 조항 단서 조항이 붙는데요. 네. 이 뒤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만큼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당들의 입장인데요. 네. 문희상 의장은 앞서 오늘 오전에 이 네. 국회 의사국의 봉쇄가 돼서 인편으로 접수되지 못한 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 안건을 팩스로 받아서 병석에서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일단 법조계 인사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상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일단 이 국회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 측면에서 보면 네.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잦은 사보임 그리고 잦은 위원 교체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걸 방지하는 게 이제 목적이지 임시회에서는 위원을 절대적으로 교체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한수 법률사무소 우주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왜냐면 바로 다음 단서에 보시면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개선 후에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법률 조항의 취지가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 내에 위원이 이제 변경되는 것을 네,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선임됐던 위원이 이제 너무 짧은 기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사임 또는 보임되는 경우에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다른 근거들은 뭐가 또 있나요? 일단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불법이 아니다, 네. 합법이다라는 주장의 다른 유력한 근거는 이제 원내대표의 권능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임위 어떤 의원을 보낼 것인지 또 보낼 것인지 말지는 네.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네. 이 일단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른미래당도 이제 의원총회와 표결을 통해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원내 의원들을 대표하는 당 원내 대표는 네.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을 관철시켜야 할 의무 그리고 이제 권한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오신환 의원의 공개 반대로 이 사개특위 가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시키는 거는 이제 원내대표의 의무이자 권능 또 권한에 속한다는 네.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김관영 원내 대표는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의견인데요. 네. 하승수 변호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사보임이라는 행위 자체는 정당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서 사보임은 국회법상으로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2002년에 네. 한나라당 시절 당시에 김홍신 전 의원이 이번과 네. 비슷한 문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해임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판시를 이제 헌재가 내린 바 있는데요. 네. 이번 이제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아무튼 공수처 설치 참 어렵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